어젯밤 부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대한 화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현재는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고이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미군 55 보급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일대일 뒤덮었던 시뻘건 화염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대신 흰 연기만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 뒤로 소방 고가차 한 대가 문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초기 진화는 성공했고 잔불을 잡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55 보급창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됐는데요. 냉동창고는 화재 발생 전에 배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난 뒤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정도가 됐을 때 인접 소방서에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2단계까지 격상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창고 안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쉽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접 건물로 불길이 번지진 않았지만 초기 진화까지 1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간밤에 큰 화염이 일면서 저희 연합뉴스TV에도 수많은 영상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입니다. 특수 보안 시설이다 보니 미군이 자체로 화재의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